이어서 다음 무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엔 어떤 가수가 나올까요? 자, 다음 가수 어떤 가수가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오빠 뭐야 이오빠 뭐야 누가 때로 다가와 차고 떨지마 이오빠 뭐야 이오빠 뭐야 전부 나에게 폭탄 버렸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철길을 적시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지붕을 적시네 내게 무엇이죠 그저 난 컴스프 너무너무
사진에 와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저희 유유미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그 다음 곡 오라버니라는 거 불러볼까요? 그럼 오라버니 노래 부르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셔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갑자기 마이크를. 그럼 오라버니 뮤직 큐.
앵콜 곡 부르기 전에 너무너무 춥잖아요. 너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모두 너무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그 다음 곡은 제 곡 중에 엄청 상큼하고 귀여운 곡이 하나 있는데 우쭈쭈라는 곡이 있어요. 제목이 우쭈쭈예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쭈쭈 부르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셔도 될까요? 목 아파요. 소리 너무 지르지 마세요. 그럼 우쭈쭈 뮤직 큐! 우쭈쭈쭈 쭈쭈르 쭈쭈르 우쭈쭈쭈 쭈쭈쭈 쭈쭈르
지금 처음 알았잖아요. 네네네. 저는 다 여성 관객만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네. 근데 저기서 우와 이런 소리 들어서 아 남자분들도 계셨군요. 저희 팬분들이십니다. 와 좋으시겠어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렇게 남성 팬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사천 시민분들이 요요미 씨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한 4년? 네. 4년 전에 네. 사천 프로포즈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섭외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말 행복했었는데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힘써주신 분들 때문에. 아 힘써주신 분들 계신가요? 네네. 박동식 시장님과 아 네네. 네 그리고 또 사천 문화재단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오늘 이 자리에서 항상 계속 유일하게 빛나시는 분들 여러분들 덕분에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네.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사천에 또 여러 번 오시고 사천을 네. 사랑하시는 만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그러면 지금 사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사천에 와보셨으니까 사천에 네네. 오면 여기가 정말 좋더라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진짜 기억이 남는 게 네. 사천 바다 그 케이블카 있잖아요. 네. 케이블카를 네. 네네네네 케이블카를 저는 저희 팬분들하고 네. 같이 탄 적이 있었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이게 타면서 뭔가 이렇게 이런 자연들과 이렇게 다 보니까 네. 그때도 이게 케이블카를 타면 여름에도 참 좋고 사계절이야 다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도 좋고 풍경이 다 이뻤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니 뭐 이 정도면 사천시의 홍보대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또 사천시 홍보대사가 되려면 이분의 결재가 또 떨어져야 되잖아요. 누구시죠? 박동식 씨. 아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네네네네. 혹시 뭐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박동식 시장님? 네.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시죠?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거기 계셨군요.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계셔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혹시 잠시 요요미 씨와 인사를 나누실 시간에 괜찮으시겠나요? 네. 우리 박동식 시장님을 무대 위로 잠시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수 주세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원래 이렇게 큰 행사를 하게 되면 항상 이제 시장님께서 먼저 인사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저희는 이제 시민분들 모두 즐기시라고 잠시 우선 무대로 늦은 시간이지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네. 아니 시장님. 이렇게 활짝 웃으시는군요. 아 이렇게 수밖에 너무 예뻐요. 아 정말 사천시가 사랑하는 요요미 씨가 맞네요. 그렇죠. 그럼 올라오셨는데 제가 또 MC의 권한으로서 시장님의 소원을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대 위에서 요요미 씨와 이렇게 추억을 좀 남겨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추억을 남기면 좋을까요? 1번 사진 찍기가 있고요. 네, 2번 사진 찍기가 있습니다. 네, 3번 사진 찍기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걸 선택을 하실까요? 1번 하겠습니다. 1번 사천시는 넘버원 1번으로 그러면 잠시 저희가 올라오셨으니까 기념 삼아서 기념사진 네네네. 촬영 두 분이서 한번 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잠깐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네. 제가 네 받을 거고요. 네, 앞쪽 보시고 사진 촬영하도록 보자.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통 저희가 무대를 하면요 시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나서 한 말씀도 안 듣고 내려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만큼 시장님과 저희 사이가 가깝고 좋다라는 사천시가 이렇게 인간적인 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 들어요. 맞아요. 그쵸? 네, 유일하게 사진 촬영하셨습니다. 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네, 또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진 촬영을 좀 해봤고요. 네. 요요미 씨 사천에 왔잖아요. 네. 그래도 또 여러 번 오늘 무대에 선 한 사람으로서 사천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사천 시민 여러분들 항상 또 날씨도 추워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사천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더 빛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매일매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천 화이팅! 네, 아 그럼 우리 요요미 씨의 예쁜 무대 다시 한번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음 무대 어떤 무대인가요? 다음 곡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곡인데요. 네. 이 계절과 되게 잘 어울리는 곡이어서 네. 선택을 해보았는데 바보 같은 사람 노래 부르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셔도 될까요? 어머 또 무대를 즐길 줄 아는 분이에요. 제가, 아 짧게 드시네요? 제가 네? 네. 별명이 약간 네. 물고기라 물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물고기예요. 아 정말요? 네네네. 그래서 아름답기도 한가 보다. 어 자꾸 은근히 칭찬 들으시려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무대 한번 만나봐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다음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뮤직 나만을 사랑한다 말을 했었죠.
해주신 겁니다. 혹시 몰라서 한 곡 더 있어요. 정말 마지막 곡이니까 여러분들 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유유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이니까 마지막으로 물 한 모금 할게요. 그럼 마지막은 혜은이 메들리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신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즐거우시죠? Sorry, it's DJ.